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정욕의 요구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저택에서 육신만 호강대강하고 그리고 향락과 쾌락의 안일 속에서 그저 제한 없이 살 수 있으면 야,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의 다 보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냥 그런 복을 받으라고 외쳐대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 복을 받으라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단 한마디도 없는데 세상은 은연 중에 육신이 안일 속에서 그저 무지한 돈을 써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소원인데 우리 교인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엄청난 신분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 변화가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아멘합시다. 엄청난 신분 변화죠. 우리는 본래 죄 아래서 멸망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멸망과 사망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변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증거한다고 했더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면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예, 하나님의 상속받을 아들, 자녀. 너무 감사하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주님과 같은 후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또 이 고난은 싫어. 아픔은 고난은 싫어. 예, 그래서 사람은 고난에 참 싫거든요. 왜 싫으냐? 육신이 고난을 못 견뎌요. 예.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 가보세요. 쓰레기장에서 페트병 죽고, 콜라병 죽고, 비닐을 봉다리 털어서 죽고, 그래가면 살으면서도요, 그들이 그것이, 아, 참 고생이다, 이게 생각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가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아주 보세요. 외정 36년 압박 속에서 돈 될 만한 건 다 일본 사람들이 부엌에 있는 밥 먹는 식기 주방까지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1950년대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아주 도시가 폐허되고 쑥대밭이 되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즐거울 것이 없으니까 예. 제가 시에라리온에 갔을 때 집회 갔을 때 양철대기 이렇게 위에다 하나 걸치고 옆에다 놓고 또 우리가 보는 박스 보루 박스를 위에다 하나 얹어 놓고 옆에다 이렇게 두 개 놓고 이게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여기서 세 식구가 사는 집이요 네 식구가 사는 집이래요. 근데 그렇게 집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큰 고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사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알았죠. 근데 지금은 경제가 전 세계에서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서 열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돈을 잘 쓰고 잘 사는 나라. 그럼 다른 나라 가보세요. 스마트폰 하나 사면요. 몇몇씩 소리가 안 나서 아주 손으로 스마트폰을 때립니다. 소리 나. 이래가며 쓰는데 우리는 뭐 조금 있다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자동차도 좀 사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보세요. 여러분 GDP가 높고 GNP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예 아침에 아주 검소하게 출근을 합니다. 그들이 차는 타는 차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차를 타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차 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냥 탈만 해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차를 계속 오래 타면 사람들이 대체 보고 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까 봐 좋은 차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눈치를 안 봐줘요. 저 서구 유럽 사람들하고요. 그냥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사치가 많고 바꿈이 많고 아마 전 세계에서 사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니 몸이 길들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 몸이 힘든데 무슨 기도야. 벽에 떡 기대고 앉아서 텔레비 틀어놓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텔레비 봤다 유튜브 봤다 텔레비 봤다 유튜브 봤다 몸이 좀 힘들면 또 벽에 기댔다가 베개 갔다가 옆에다 이렇게 대고 또 봤다가 또 힘들면 또 드러눕어서 봤다가 또 일어나서 앉아서 봤다가 하여튼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생각이 즐거운 곳에 올인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습관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예수 믿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아주 예수 믿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은 것인데 이 고난은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당한 고난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전 어떤 때 참 정말로 몸이 너무 힘들 때는요 옆에서 무슨 말만 해도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입에서 나가요. 나도 모르게 몸이 힘들 때는 내가 정상적인 언어가 안 나와요. 그럴 때 팍 마음을 다잡고 뭘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나는 아주 소풍온 사람처럼 아주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고난을 달래가면서 이렇게 살아옵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퉁 흔히 좀 언짢은 소리였죠. 야, 목사님이 아까 그랬는데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그래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언짢을까 봐.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아주 이 흥망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이 끝까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 영혼 데리고 천국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목적에는 반드시 그 뒤에 내 가정과 내 영혼과 이웃과 내가 맡은 영혼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 따르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는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을 예,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혹시 저주받아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예, 뭐 예수 안 믿었으면 왜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겠어요?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고 주일날 이르러 가자면 이르러 가고 물건 사오라면 대하고 사오고 그럼 뭐 때문에 아무 고난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는 날이면 직구 속에 뒤집어집니다. 그 많이 고난이 오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는 줄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고난이 오는 걸 많이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고난이 오는 걸 많이 알면서도 예배 드리고 고난이 오는 걸 많이 알면서도 충성하고 그 왜 그러느냐? 반드시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끝없이 고난을 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리도 함께한 후사의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은 주님 오시면 그리도 함께한 후사가 아니니 첫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건 상당히 막연한 일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뭐 길바닥에 가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괜히 여기요. 아이고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길바닥에서 저게 뭐 도는 짓이요? 뭐 도는 짓인지 그들이 합니까? 뭐 도는 짓이요? 하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그냥 아무 잘못 없이 무시합니다. 이런 것은 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욕하고 침받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해서는 안 될 소리 없고 인권의 문제지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신기하게 그건 인권법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기독교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핍박합니까? 아무도 핍박하지 않죠.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 방해만이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끄집어내서 세속화시켜 지옥 보내기까지 몸부림치는 악한 놈들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 그놈의 역사와 싸워서 죽을지언정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와 함께하는 후사요 그와 함께 받는 고난의 대열 속에서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제가 방에서 말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말이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고 우리가 조금만 하는 것을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심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진실 주님의 생각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수고할 때 얼마나 집도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지어지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상이 넘쳐난다. 아, 그러니까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하는 것은 또저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상이 얼마나 크길래 주님 입으로 상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우리들 자신이 그런 영광스러운 내 영혼의 때 이 땅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열망되며 사모되며 그 상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는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이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과거에 죄 아래서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받을 자로 천지간에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참혹합니까? 그래서 병든 육신이라도 고통받는 육신이라도 세상에서 오래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영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생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밤낮 듣는 소리 같지만 이 위대한 영생과 천국이라는 복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무엇이 부럽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크고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육신의 때보다 내일의 영혼의 때에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며 확실한 미래를 아주 부유하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늘나라가 들썩오고 여러분 하늘나라가 지구 많은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무슨 태양 많은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무슨 뭐 이런 정도 줄 아십니까? 끝도 없는 하늘나라가 영광스러움이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참 찬란한 영광이죠. 예, 하늘나라에 태양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저 중천에 매달은 태양이 없다니까. 근데 삼위 하나님으로도 발설되는 이 빛이 얼마나 환하냐.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어. 이제부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사울하고 목소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쏟아지는 빛을 만나는 순간 눈이 쾅 멀 정도로 어마어마한 빛이 이 찬란하게 빛난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그도 함께한 영광의 광채, 이 빛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발사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정말로 신령한 욕심을 부리며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의 때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께 마음껏 신고 영혼의 때 거두는 거, 그런 게 오늘보다 내일의 소망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 그때 개주들이 개를 들을 때 보면 한 10명 정도 개를 들고 11명 정도 개를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개를 든다. 그럼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 원씩 내면, 한 달에 만 원씩 내면 10만 원을 타갑니다. 고단번호면 고단번호가 타갑니다. 고단번호면 그단번호가 타갑니다. 거기도 조금씩 돈 내서 따르는 이자에 따라서 늦게 타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땀 흘려서 돈 벌어서 개돈을 넣습니다. 왜? 자기 체력은 타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내 인생이라는 내 아주 이 몫을 정해서 주를 위해서 팍고 드리고 살고 내 영혼의 때 어마어마한 영광을 영원한 곳으로 거둔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근데 육신이 힘들어 못 하잖아요.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저 생각은 아,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해서 되나요? 예, 여기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 야, 과자가 색깔이 참 이쁘게 두 봉지가 있네. 가슴에 품고 5년, 10년 있다고 해서 입으로 돌아가냐? 안 들어가.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돼. 여러분의 육신도 유통기한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이 땅에 유통기한이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 왜? 영적인 영광을 위해서.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왜 안 가지고 사느냐? 예, 말은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왜 안 하느냐? 육신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야. 힘들어서 못 해. 여러분 물읍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믿으시면 오른 눈 들어서 아멘합시다. 근데 왜 아니야? 거짓말이잖아. 왜 지식으로 하는데 실상으로는 부정하지 않냐 이 말이고, 들어서 지식으로는 하는데 행동은 부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의 기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죄밖에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나 행동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나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읽어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운동량에서 다 같이 달아날지라도 상언한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지금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고 있다. 어디를 가고 있느냐? 돈 쳐다보고 가고 있는 사람. 예,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각자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내일이 없는 사람이지. 오늘이 왜 있느냐?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있는 것인데, 예, 운동장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심장의 숨소리가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0m 선수가 뛰면서 총소리가 딱 울리면서 10초 안팎에 100m 라인을 끊는 사람들이 여러분 숨쉬겠어요? 10초 동안 여러분 숨을 들이마셨다가 쉬익 한번 달리고 딱 끝나고 말하자니 순간에 왜 그러니까 한 번 한 발 반발짝이라도 아니 천분의 1초라도 더 뛰어서 어떻든 상을 꺼져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오. 나와 여러분 속에는 상을 얻고자 하는 근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신령한 상을 얻고자 하는 근성이 지금 있느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 말로 물으면 있대요. 그런데 왜 운동량에서 달리지 않느냐 그 말이오. 전도하자 몇 사람이나 나와, 충성하자 몇 사람이나 나와. 여러분 잘 생각해봐. 기도하자 몇 사람이나 나와. 다 육신이 오늘을 살다 끝내버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 우린 오늘의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이 끝난 다음 영혼의 때 무지한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 한번 읽어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스톱.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 다 이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깊은 잠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도 흔들어 깨도 일어나질 않아. 보고 아멘은 하는데 행동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간들 부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의 날만, 최후의 날만 다가올 뿐이라고 말이에요. 또 읽어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은 육신은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때 말씀드렸죠. 그제도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자기는 썩어야만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육신이 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쫓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신령한 영적 일을,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아야만 내 육신이 끝난 다음에 썩지 않을 것을 거두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사망에 삼킨바 당해야 되겠어요? 썩지 않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이 삼킨바 당인 사람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아침 식사 마치면 예,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지요. 내 몸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만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앉아요. 왜? 기도 안 하면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해요. 정말로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면 불편하냐? 벌써 기도 안 하면 마음속에도 불안하고 좁아져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기도 안 하면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계속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 아, 뭐 기도만 하면 다인가. 벌써 사상과 생각과 주관과 완전히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어. 왜 그러냐? 사망이 그 신령한 생각을 삼켜버려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명이 사망의 생각을 삼켜버리고 신령한 일을 욕심의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수 있는 내일을 위해 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저녁에 캄캄한 밤보다 밝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늙어 죽는데 돈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많이 공부해도 죽고 권력을 가져도 죽고 세상에 천하의 영광을 다 가져도 결국은 죽는 것은 이것은 밤의 사람 캄캄한 밤중의 사람 다른 거죠. 여기서 여러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100살이나 다 죽지 않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과거와 오늘의 수고를 통해서 미래를 얻으려는 우리 인간들이 가진 본능. 그래서 성장하면서부터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은 성장한 다음에 너 미래에 고생하지 말라. 근데 고생 안 해도 그 육신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캄캄한 밤중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밤중을 빨리 지나도 신령한 내일을 볼 줄 아는, 광명한 내일을 볼 줄 아는, 영광의 영혼의 때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냥 못 보면 그냥 밤중에 사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집안 육촌 형이 나보다 나이 한 살 더 먹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형님 집에 예, 총이 있어요. 총. 그때는 시골에서 총이 있다는 게 보통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날 그리 야 석전아 우리 꽁 잡으러 갈래? 그때는 뭐 동네에 꽁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 그러면 아, 꽁 잡으면 한 마리 줄라나? 여러분 고기를 못 먹는 때니까 아, 이 꽁고기를 한 마리 줄라나? 그럼 꽁 잡으러 가자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나는 산에 가서 꽁을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꽁이 날아가면 쏴서 잡는다고. 그래서 꽁 쫓을 사람을 나를 택한 것입니다. 형 꽁 잡으러 가. 근데 배가 고파서 산바닥에 뛰어댕기려면 이게 가능하냐? 그래도 그냥 갑니다. 한 마리 얻을까 싶어서. 예. 근데 아니 총이 총자루가 길잖아요. 조그만한데 총 자기 보세요. 자기 이만큼 남는 총을 들고 쏠 때 보면 꽝이 꽁이 날아가는데 바짝 날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팡 소리 나면 꽝이 꽁이 빙 떨어집니다. 예. 그럼 한 마리가 떨어졌으면 형이 가져갈 것이고
한 마리를 더 잡으면 내가 가져갈 텐데 그걸 한나절 내댕이다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오다가 형 저쪽 산에 가서 한번 내가 쫓을 테니까 형 또 한번 잡아보자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한 마리 끼밖에 못 잡았으니까 형이 가자면 그만이니까 내 것 하나 얻어보려고 또 그 조그만 산을 또 해서 쫓습니다. 예. 그런데 드디어 축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총을 날아가는 날아가는 것을 팡 쐈는데 총이 꽁이 제대로 날아가 날아 조금 있더니 꽁이 빙 돌아요. 날개 축시가 맞았나 봅니다. 빙 돌더니 떨어지더니 팍 키워가서 꽁이 푹 덮여가서 자기 얼굴 팍 묻어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등신 내가 집에 왔지 그래요. 우리 잘 들어. 세상에 이 얼굴 쳐박고 사는 사람들 이거 마귀가 다 알아. 이거 우리 정신 차려요. 고개 들어서 빛을 봐야 된다. 응? 세상을 봐요. 네. 그러면 형이 꽁 두 마리를 옆구리에다 찹니다. 그럼 꽁이 형 다리까지 내려와. 이제 키가 적으니까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근데 형이 왜 꽁 한 마리를 나한테 안 주나? 가지고 다 집에 갈 건가? 근데 형네 집 앞에까지 가요. 우리 집을 지났어 벌써. 이건 꽁 안 줄라나 보다. 달라소리는 뭐지? 문 앞에 딱 가서 야 석전아 너 집은 식구도 많은데 꽁 한 마리 갖고 아마 시큰 못 먹을걸? 두 마리 다 구워서 가서 당순 먹고 맛있게 해달래서 가서 먹어. 형 두 마리 다 줘. 한 마리면 되는데 했더니 아니요 나는 또 잡으면 되잖아. 예, 그 당숙의 집은요 항상 소고기를 예 그 부엌에 있는 광에다가 놓고 매달아 놓고 잘라서 먹는 집이요 그 집은. 그때 그러니까 꽁고기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 야, 두 마리를 들고 그냥 그때는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꽁만 들어도 배가 불러 불러.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만 봐도요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감자가 넘치고 배부를 만큼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그리도 함께한 후사가 고난받으려고 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응? 얼마나 신령한 일인가 보세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와 오늘의 실패자 예, 반드시 이 사람은 내일과 모레도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작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금년에 합니까? 안 하지. 작년에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금년에 전도합니까? 작년에 충성하지 않던 사람이 금년에 와서 충성합니까? 안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신령한 기회를 다 지금 놓치고 있는 아까운 실패자라 그 말이야. 여러분은 총력을 기울여서 영적으로 주가 내게 주시겠다는 걸 다 얻어낼 수 있는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행하는 만큼 얻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아멘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말했더니 마가복음 10장엔 예 살롬의 두 아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뭘 구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너들이 나에게 뭘 구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왜 모르겠대요. 지금 하는 말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요. 나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를 원치 말아야지. 아는 것을 바라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임의로 내가 아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주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손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 최후의 마지막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아버지요 이 나의 쓴 잔이 비껴 지나갈 수만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당하는 고통을 너도 당하며 주님이 당하는 죽음을 너도 당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주님과 같은 좌우편 나는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도 이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으려는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 그러하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몰라서 나와 여러분들은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 얻지 말고 주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되 헛된 요구와 헛된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요구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으로 대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답할 때 말로는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 소용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대답하라 그 말이야. 전도하자고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자보다 전도함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모두 행함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영광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때 사람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혹하게 당하면서 이 당하는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그저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원해서 당한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본받는 생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신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나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곧 자기 육신이 끝나는 영혼의 때에 바울은 예수도 함께하는 큰 영광을 얻으려고 그 몸부림을 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타락만큼도 배신할 수 없는 신앙 양심의 의리가 그토록 살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졌으니 여러분이 어제의 실패자가 오늘의 실패자가 되지 말길 바라며 내일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행함으로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말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자기 고난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아주 넌더리가 나는 고난, 우리가 읽기만 해도 혹시 되게 미칠까 봐 두려운 고난, 정말로 인간의 육체로는 너무 참혹하고 비참해서 기록된 것을 읽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 이 영광,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경하다는 거요. 장차올 하늘에서 내게 줄 상에 비교할 때 그건 적음하다는 거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는 적지만은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적음과 같으나 하늘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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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그러나 너는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해야 모든 일에 고난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이런 고난을 받는 일이래. 고난 욕먹어 침뱉어 그리고 가면서 막 쌍소리해 그런 욕을 합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당하는 날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다 뭐 집에 오면 기쁜 거야. 왜 기쁘냐. 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이것이 그도 함께한 영광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야. 제가 집사 때 예,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예,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할 때입니다. 근무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성경책을 두고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면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지만 항상 그 병에는 암병 병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병동을 찾아가서 예, 문을 두드리고 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로 치료도 받고 천국도 갑시다. 뭐 어떤 사람은 막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건 못 보냐고 말이야. 막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욕하는데 왜 딱하고 불쌍하고 웃음이 나올까? 예. 내가 건강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의 심정을 잘 살피지 못하고 내 언어가 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기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말을 한 번만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보시오! 지금 사람이 지금 이를 걸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마취약도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을 걸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서 뭐하는 짓이냐? 당장에 못 나가! 하고 막 자기 갖고 있던 막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또 문 열고 또 들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당장에 나가라면 제가 그러면 기도나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지도 눈물을 팍 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조용히 들어요. 조용히 듣습니다.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조용히. 그것도 기도로 다 전도해. 기도로 이제. 기도할 때는 안 덤비니까. 아, 그래서 신에게 기도할 때는 사람들도 덤비질 않는구나. 해서 아주 기도말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기도말을 해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조용히 기도하면 더 좀 도려고 더 설교는 막 힘내고 막 기도를 합니다. 계속하면 예, 기도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은 꼭 축복 기도해 주고 싶은데 받으실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 기도 끝난 다음에, 아, 그런 기도라면 나도 좀 해주시오. 어떻든 안 물러나거든. 왜 안 물러나냐? 전도하러 간 사람이 물러나면 전도가 되느냐? 그 말이오. 응? 기어이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욕먹는다고 물러나고 힘들다고 물러나는 것은 주의 일을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신령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늘의 상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야. 신령한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지금 내일에 대한 바울의 소망의 소리를 들어봐라 이 말이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삶을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이야. 참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야 이면 앞으로 해서 이면이가 불러와서 막 주님이 쓰셨던 막 그 복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 앞서간 성도들 앞에 천군 천사의 나팔과 호의와 방바로 속에서 막 확 씌워주면서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네가 날 위해 수고한 것을 다 보았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칭찬할 때 이거 여러분 천하를 다 줘도 그 영광을 빗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난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돈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 핍박을 받아도 되고 있는 거야. 욕을 먹어도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끝없이 쉬지 말고 행동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영광의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 내 속으로 야 너들 어떻게 다 인생을 다 살고 천국까지 오겠니? 너들이 사는 동안 혹시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날지도 모르고 너들이 신앙생활을 도중에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너들 어떻게 다 마귀 역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이기고 세상의 수많은 고통을 이기고 견디고 천국까지 오겠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러분은 허접한 세상에 내 육체를 내주지 말고 허접한 세상에 시간을 내주지 말고 허접한 돈에 목숨을 걸지 말고 신령한 내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고 육체를 내주고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이 그랬듯이 주님이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초대교인들이 그랬듯이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때를 장차 영혼의 때에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고난을 차원해서 그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요 이 일을 하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세월 어느 날 허잘 것 없이 가버립니다. 그때는 다시 영혼의 때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여기는 얼마나 되겠으며, 고난이 오면 고난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내 육체에 채우려고 자원하는 자가 여기 얼마나 있겠는가? 거의 없겠지. 거의 없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 허접한 신앙생활. 이걸 뭐라고 하냐? 허술한 신앙생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내일의 영혼의 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럽게 영혼의 때 누릴 영광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자만이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의 고난에 자원하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윤세가족이요,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지난 해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육신의 요구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가, 육신의 생각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가, 나는 얼마나 육신의 평안과 안일함에 함몰되어 살았던가. 그렇게 그것은 옷도자 몸부림치며 귀한 목숨을 허비하며 살았던가. 과연 내 육신이 마감되는 그날에 내 영혼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바울과 같이 예수와 함께하는 장차 올 영광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산 지난 날은 하나님의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원수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예배당의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종교인의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진짜 실패하는 자요. 육신의 생각이 다 당신의 일생을 먹어치워 쳐버리고 당신의 영혼의 때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얼마나 사망이라고는 절망적인 고통의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지옥은 당신을 삼키고 말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 역사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도 소원이요 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돈 버는 게 꿈이요, 권력을 얻는 게 꿈이요, 명예를 얻는 게 꿈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인기인이 되는 것이 나는 꿈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잘못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하는 고난에는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육신으로 탈 때 육신의 요구대로 향락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산 것이 자기 영혼을 처절한 지옥에 내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이 원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소리요. 당신이 주님이 원하는 소리와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소리를 해야 육신은 싫으나
영혼의 때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들으시고 육신이 힘들어도 행동하는 자가 되어 장차 올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 영혼이 음부에 던져진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의 현실이 그를 집어삼키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 6이요 주님이 주신 새해 당신의 설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받는 오늘의 고난을 선택하여 장차 올 예수와 함께 할 내일의 영광을 생산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려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충성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맡은 직분 죽도록 충성하며 살리라,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리라, 욕을 먹어도 주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속절 없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내일의 영광을 얻어내는 값진 소모품의 육신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 분명한 목적도 명분도 없이 천하보다 귀한 육신의 때를 우리는 허접한 세상에 내던지는 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가. 주님은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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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영혼의 때는 그보다 비례하여 엄청난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가진 자만이 영광을 위해 살 것이요, 영광을 아는 자만이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날의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 새해는 그날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꽉 차 소유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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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새해 설계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하고자 하는 설계, 충성하고자 하는 설계, 전도하고자 하는 설계, 내가 직장에 다니며 사업을 하면서도 목적이 뭐냐, 그 모든 목적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려고 하는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내일이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육신의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육신의 때를 주신 주님은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주셨으니 육신의 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주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 주님과 같은 영광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허접한 세상에 유혹에 매몰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새해에는 기도하게 하옵시고 전도하게 하옵시고 내게 맡긴 영혼 목숨을 걸고 잊어버린 영혼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생애를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마지막 주님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결코 이겨서 영광스러운 주를 뵐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는 금년 2023년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에 육신의 때가 살았음을 확증하는 하늘의 면류관과 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생각과 마음속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게 하는 원수 미혹 유혹하고 유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 그랬으니 그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이유 묻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가라. 전능하신 부활하신 창조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내 주 예수님,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냈으니 고친 질병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나간 마귀 사단 귀신도 다시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사 성령이 저들을 장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의 후사의 동역자로서 바울처럼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영혼 구령을 위해 신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3.1립의 결속자가 없게 하옵소서. 금요차례의 결속자가 없게 하옵소서. 기도의 결속자가 없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어 신교의 위대한 영광을 주께 드릴 만큼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만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부에도 갑자기 권세 있게 주의 종을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